네, 안녕하십니까. 듀폰 코리아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복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행사에 듀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비록 모쪼록 유익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 듀폰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저희 듀폰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듀폰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재료 한국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서 전자재료 비즈니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듀폰이 집중하고 있냐면 그것만을 위한 포지션을 따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부에서 전자재료 서스테이너빌리티 글로벌 리더를 맡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박현주 팀장님이 따로 저 끝나자마자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또 듀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다국적 회사들이 대체로 그렇기는 하지만 코어 밸류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세이프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로텍트드 플래닛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그 저희들 서스테이너빌리티랑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듀폰 전체 글로벌 조직도를 보면은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저기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습니다. 윌밍턴에 있고요. 뭐 전체 한 2만 3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자재료 분야랑 그다음에 워터 프로텍션이랑 모빌리티 관련해서 각각 5조씩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뭐 아무래도 그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즈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4% 정도로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강조할 점은 신제품이, 그러니까 전체 세일즈에서 30% 정도를 신제품으로 저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표시고요. 글로벌 풋프린트를 보면은 뭐 미국 회사기는 하지만 글로벌에 다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동부랑 서부 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동부 쪽에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 저희들 연구소랑 공장이랑 있습니다. 이제 전자재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자재료 분야는 아무래도 한국이랑 아시아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상당히 이노베이션이랑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이 상당히 월드 클래스 매뉴팩처링 퍼실리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잘하고 있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64%의 저희들 비즈니스가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단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재료 쪽 분야에서도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랑 이너커넥트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 저희들 칼레즈, 뭐 캡톤, 뭐 저희들 브랜드 네임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다 각각의 이노베이션이 제품으로 연결된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저희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한50% 정도 포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너커넥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아시아 편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아시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캡톤 폴리이미드 필름이랑 저희들 메탈리제이션 솔루션 쪽 관련한 도금액 쪽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 사업 분야가 따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80% 정도가 아시아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요. 약간 다른 거는 아까 그 이너커넥트 솔루션 같은 경우도 80% 넘어가지만 이쪽은 이미 중국으로 많이 편중돼 있고요. 대부분이 중국에 그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아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CMP, 포토레지스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한 거를 대부분 다 연구소랑 공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주목할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희도 듀폰이랑 다음에 듀폰의 전자재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박현주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다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이복희 사장님께서 듀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그 전자재료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E&I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서스테너빌리티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웹베이스로 만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제를 처음 해봤을 때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단어만 봐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점점 아마 그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나 광고 등 통해서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듀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최근에 4월 22일 지구의 날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자료는 그날 사용했던 자료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약 한 10여 분간 듀폰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커미먼트를 했고 아까 그 박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어떤 부분의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발전, 그 다음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일컬어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Sustainability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후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자원을 아까 많이 사용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리면 후대가 그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현재 우리들이 얼마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남겨서 후대가 그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게 서스테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듀폰은 아까 그 코어 밸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과학의 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수한 기술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발전하는 데 듀폰이 같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환경 보호에 대한 열망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단순하게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긴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퍼졌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과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개발했고 하고 있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폰은 그냥 단순하게 목표만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그 회사의 그 프로핏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커미먼트 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주주들 랩 그 요청을 반영하여서 서스테너빌리티 그 퍼포먼스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성과가 결국에는 그 저희의 임직원들하고 임직원들의 보너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고요. 그 변화가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 개발이나 프로덕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IBM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저 먼 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자기 일상에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스테너빌리티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 발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타나 있고요. 약 한 9개국 14,000명의 그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제품이 만약에 서스테너블한 그 컨셉에 의한 제품이라면 기꺼이 자기 지갑에 돈을 더 열어서 소비할 의사가 있고 또 만약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돼서 클리어한 회사 그 전략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조사에 의하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고한 회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예전처럼 그냥 커미먼트 하면서 우리는 이걸 이루겠다. 탄소를 뭐 몇 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 이런 커미먼트를 떠나서 실상에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2015년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년도까지 추진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듀폰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필수적인 혁신 가이드로 UN SDG를 지지하고 있고요. 아까 그 박찬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이 목표들 중에 일부를 듀폰의 기술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UN의 17개 개발 목표를 토대로 듀폰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세 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크게 이노베이션 나우, 프로텍 나우, 인파워 나우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듀폰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듀폰은 다우와 듀폰이 합병을 했다가 스핀오프 되면서 2019년도 중반에 뉴 듀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새로운 커미먼트를 했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인데요. 그 이후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노베이트 나우는 기후 행동과 더불어 듀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R&D 혁신 부분인데요.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겁잖아요. 텀블러 무거운데 그거 대신에 좋은 소재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이나 그런 것들 들고 가서 충분히 자기 운동도 하고 그 병을 버렸을 때 그것들이 자연 분해돼서 그 버려진 그 병이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먹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사람들은 텀블러를 들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소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재가 기여할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폰의 사업부 중에서는 전자주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부 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컨 라이프 머티리얼 팀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스펙에 맞지 않으면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웨이스트들을 소재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솔직히 버려지기 너무 아까운 소재들이거든요. 그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지고 새로 개발하고 그 새로 개발된 그 소재들이 쓰여질 수 있는 산업계의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그런 팀이 듀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트를 줄이고 웨이스트를 리펄포징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창출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단순하게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나 이런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파워 나우. 임직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포용성, 피플 웰빙,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 그런 유의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는 듀폰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비즈니스 중에서 우리 소재들 중 뭐 타이백이니 뭐 그 현 공사 현장에 보면 되게 많이 써 있을 거예요. 타이백이라는 소재도 있고 보호구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들. 그런데 사용되는 소재들도 듀폰이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버려지는 혹은 스펙에 맞지 않는 물건들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런 일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그 자동차의 경량 폴리머나 또 제가 속해 있는 그 반도체 소재들 등등 많이 지금 저희가 듀폰에서 그 다루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간략하게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구호처럼 그 계속 서스테너빌리티를 주창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스테너빌리티 비즈니스 서스테너빌리티 리더를 맡고 있지만 고객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객들의 챌린지가 뭔지 사회의 챌린지가 뭔지 서로 찾아가면서 더 보다 좋은 소재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